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마케팅과 판매에 대한 것도 구분이 되지 않고 그냥 영업이라는 말로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케팅과 판매가 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케팅하고 판매 차이는 뭐냐? 여러 가지로 말을 할수 있지만, 마케팅은 잠재 고객을 상대하는 것이고, 판매는 구매 고객을 상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할 때는 직접 고객을, 구매하려는 고객하고 딜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딜은 아니에요. 잠재 고객을 어떻게 모을 거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목표 시장 고객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아, 이 제품, 이 서비스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나를 좀더 이롭게 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도록 뭔가 안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구매하는 쪽으로까지 이렇게 좀 연결을 시키는 활동, 그게 마케팅이죠. 골드랩 박사는 그거를 비유를 그 새를 모으는 걸로 비유를 했습니다. 모이를 가지고 이렇게 모이를 뿌려가면서 적당히 뿌려가면서 새를 모으는 거예요. 공원에 가면 비둘기들이 먹이 주면 모이잖아요.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럼 세일즈는 뭐냐? 그 모여있는 새의 다리를 잡아채는 거죠. 그게 이제 계약을 성사시키게 하는 거고, 구매를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일즈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판매 기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TOC에서는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과 똑같은 서비스를 갖고 있더라도, 그거를 효과적으로 하지 않으면 모을 수가 없어요. 헛발질을 하는 수가 있다. 헛발질.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게뭐 뻥쳐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가문이술을 하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떠한 오파를 내가 고객한테 제시를 할수 있냐 그 말이야. 언리퓨서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다 그 말이야. 그걸 일명 마피아 오퍼라고 그러는데 거절을 못한다 이 말이야. 마피아가 딱 앞에 나타나가지고 너 지갑 내놔 그러면 내가 거절을 합니까? 못하고 지갑을 주잖아요. 그러듯이 뭔가 내가 내 고객을 상대로 해서 거래 제안을 했을 때, 아, 고객이 내 거래 제안을 도저히 물리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왜? 너무나 유리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너무나 유리하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거절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개발하자는 것이 TOC 마케팅이야. 그러니까 고객을 설득한다는 그런 개념이기는 한데, 뭘로 설득을 합니까? Unrefusable offer. 그냥 두 문자만 따서 유로란 말을 쓰기도 하고, 마피 오퍼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마피 오퍼란 말을 좀 좋아해요. 이게 이제 TOC에서 통용되는 하나의 용어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마피아 오퍼. 마피아 오퍼를 개발하자는 것이 TOC 마케팅이에요. 근데 외우기 쉽잖아요. 마케팅 앞에 맞잖아. 마피아 오퍼 맞잖아. 같은 맞자야. 그러니까 TOC 마케팅이 뭐냐? 그러면은 마피아 오퍼를 개발하는 거다.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럼 마피아 오퍼라는 게 이게 뭐예요? 여기 있다시피 고객에게 큰 가치를 제공하는 거래 조건이고, 고객이 절대로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의 좋은 조건의 제안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는 않죠. 경쟁사에 비해서. 근데 나도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익이 되면서 고객도 굉장히 좋은 조건의 거래 조건, 그거를 개발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TOC의 하나의 방향입니다. 이걸 향해서 간다고도 볼수 있어요. 이 마피아 오퍼가 나왔을 때 기업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안고 있는 불만과 문제점을 해결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 고객이 돈을 벌수 있어야 돼.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내가 공급을 해준다.
어떻게 해야 그런 것이 공급이 되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급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거래예요. 그리고 이거는 TOC 띵킹 프로세스를 활용하면 개발할 수 있는데 꼭 이거 안 쓰더라도 상당히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개발할 필요는 없어요. TOC 띵킹 프로세스를 배워야 이걸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야. 그런 모델이나 사례가 없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개발을 해야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업종에서, 어지간한 업종에서는 이미 다 뭔가가 나와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딜리버리 경쟁력이에요. 왜? 품질과 가격 가지고는 단기간에 그런 오퍼를 제안할 수가 없어요. TOC에서는 절대로 가격 가지고 그 뭐라 그럽니까? 가격 경쟁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가격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TOC에서 안 깎아주고도 고객이 당신하고 거래하겠다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게 마피 오퍼입니다. 유로고. 지금 여기서도 요 그림을 설명해 주자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여기에 황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머메이드 인어, 머메이드 공주, 아주 내가 애끼는 애인이야 그냥. 예? 그 다음에 여기는 크라치, 저 목발 다쳐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짚고 다니는 목발. 그 다음에 여기는 엘리게이터, 악어. 뭔가 나한테 다가오는 위협이에요 이게. 나한테 위협적인 거, 또 내가 어떤 당하게 될 어떤 손실이나 어떤 괴로움, 이거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아주 그냥 그 금은, 에? 금덩어리. 여기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 뭐 이런 네 가지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잠깐 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거를 잠깐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했을 때에 이득이 크고, 변화하지 않았을 때에 위험이 크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변화를 하겠죠. 이쪽으로는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이게 크거나 이게 크거나. 근데 이것보다 이게 크면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고객한테 접근을 해나가야 된다. 지금 이야기는 뭡니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은 뭐예요? 내가 오퍼를 하는 거죠. 서제스트를 하는 거야. 제안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의 제안이 여기가 있어. 그러면 내 제안을 보고 고객이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예? 내가 오퍼를 냈는데 다른 거래처 끊고 나하고 거래하자. 내가 거래 조건을 내놨어. 그러면은 고객이 그래, 네 거래 조건을 내가 받아봤을 때 이 네 가지를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죠. 네 가지를. 근데 이쪽이 크고 이쪽이 적었을 때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무슨 제안을 해야 고객이 이쪽을 크게 느끼고 이쪽을 적게 느낄 거냐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은 뭐 없는 사실을 거의 날조에서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어떻게 고객한테 전달하느냐, 그 전략을 짜는 거다 이 말이야. 그 전략. 네? 어떤 상황이냐 이 말이야. 이 사람은 플러스 쪽을 내가 언급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은 그 사람의 마이너스 쪽을 내가 언급을 해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될 거냐 이 말이야. 마이너스 쪽은 뭔가. 마이너스 쪽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고민이에요. 고뇌예요. 고뇌. 아, 다른 데 갔더니 이런 문제를 뭐 해결을 못 해주더라. 근데 아, 그런 문제가 있었냐. 그럼 내가 이거 당신 해결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마이너스 접근법이에요. 근데 플러스 접근법은 뭡니까? 아,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보다 더 큰 이익을 내게 해주겠다. 그게 플러스 접근법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고객은 플러스 쪽의 고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고객은 마이너스 쪽의 고객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잘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마이너스 쪽 고객한테 플러스 이야기를 하면은 귀담아 안 듣겠죠? 아,
아야야, 나는 그건 그림의 떡이고, 나는 지금 이게 힘든데, 너는 와서 딴 이야기 한다. 그냥 가셔. 또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뭐, 지금 크게, 부러울 거 없는데, 어지간히 이거 해가지고는 또 이야기가 안될 수도 있는 거야. 시오시에서는 이거를 그뭐 설득한다기보다는 바잉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바잉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산다는 뜻이에요. 돈을 주고 사서 내가 들여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진심으로 나의 의견을 수용을 한다 그런 뜻이야.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그냥 그 형식적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잉 프로세스라는데 나의 제안을 진정성을 가지고 수용을 해주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변화에 대한 저항을 버리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상대방이 바인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프로세스가 있고 플러스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고, 플러스 프로세스는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는데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고 이건 또 그냥 플러스란 말이야. 근데 아까 봤지만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이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 안 했을 때의 어떤 그 내가 당할 위험과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있었을 때 어떤 위험, 그거는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죠. 그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내가 해결을 해주는데, 그렇더라도 당신한테는 리스크는 없다. 그거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변화를 하려면은, 상대방이, 고객이 변화를 하려면은,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아니, 없어진다기보다는, 상대방은 이것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크게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를 해결해 주는데 자기가 리스크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변화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크게 부각을 시켜주고, 요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없다는 것을. 그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프로세스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단계를 보면은 문제에 동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문제에. 그러면은 상대방이, 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지금. 예, 그리고 나는 뭔가 돈을 좀 벌고 싶다, 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근데 해결책의 방향에 동의를 해. 그리고 해결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동의를 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야? 해결책에 잠재된 부정적 결과를 미리 막을 수 있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이쪽을 없애준다, 그 말이야.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공포심을 극복해. 그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야. 말은 못하지만 자기가 그냥 누리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막연한 것들을 없애줘.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이걸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하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지고 또 이게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저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강생을 이제 제가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그래서 뭐 TOC 전문가 과정 해가지고 15주 과정을 모집을 하고 그러는데, 그 안내장을 작성할 때 저는 이걸로 생각을 해서 이 순서를 따라서 작성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유심히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런 메시지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자, 하여간. 자, 여기는 달성하고 싶은 야심찬 목표 이쪽입니다. 이거를 제시를 하고 황금덩어리를 제시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이슈가 안 되는데, 이 야심찬 목표의 달성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 뭔가 목표를 더큰 목표를 제시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순이익이 10억이다. 근데 10억을 한 50억으로 한번 늘려보자. 그런데 통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이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게 지금 요구예요.
순익 10억을 50억으로 늘리는데 그냥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달성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죠. 방법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방향, 방법, 해결책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공포심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네. 그냥 내가 이대로 살다가 뭐 그냥 이대로 하면 됐지 뭐 굳이 뭐 10억 벌면 됐지 50억까지 내가 벌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 근데 요 부분은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리더십 이야기입니다. 리더십. 그러니까 사실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TOC에서는 리더십을 그다지 강조하지는 않아요. 필요는 해. 그러나 여기까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딱 그 결단을 내리게 하는데 이 리더십을 쓰는 거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정신교육만 하고 또는 뭔가 마음 고쳐먹기만 해가지고 뭔가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일즈맨으로 하면은 세일즈맨의 어떤 그 자질이 여기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자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TOC 마케팅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은 세일즈맨 교육으로 갑니다. 세일즈맨의 어떤 타고난 자질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훈련시켜가지고 이대로만 해라. 그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판매사원 어떤 그 지침서, 판매활동 지침서가 나오게 하는 것이 TOC 마케팅의 하나의 아웃풋이에요. 산출물이에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다음 주에 할 에센시 트리의 모습이에요. 스트래티지 앤 전략. 전략과 전술을 담아놓은 하나의 트리 형태의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샘플로 하나만 했는데 맥도어더 제조회사 뭐든지 수주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그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어떻게? 첫 번째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뢰성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신속 대응하는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신뢰성 고객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쟁사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마케팅도 이 능력에 초점 맞춰서 마케팅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마피 오퍼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DBR 쓰든 어떤 다른 걸로 쓰든 간에 고객과 거래해서 고객한테 약속한 것들은 항상 약속에 지켜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일단은 갖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떻게 갖춰지냐? 식스시그마에서 품질이 완벽해 갖춰지냐? 린을 해서 뭔가가 부분 부분이 전부 최적화가 돼야 그것이 갖춰지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변동성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그래도 내가 고객한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 말. 어떤 약속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불량이 있고 뭐가 좀 불안정해서 꼭 주문을 받았는데 납품 그 납기가 경쟁사보다 크게 빠르지는 못해. 근데 약속한 납기는 정확하게 지킬 수 있어. 그럼 그것 하나의 신뢰성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가능하다고 말이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마케팅으로 판매로 연결을 시킬 거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돈으로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다고 말이야. 이런 것.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 SMG 트리를 보면은 먼저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캐피탈라이즈, 돈으로 연결을 시켜라. 판매를 해서 돈이 되게 하라 그 말이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돈이 되게 하라. 그러면 돈이 되게 하는 방법에 마케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은 릴라이빌리티 셀링 그랬죠?
판매하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일들을 마케팅 활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문건으로 해서 이렇게 좀 번역을 해서 적어놨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이런 게 있다 그런 정도 한번 여러분들 문건을 읽어보시고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한테 배포해드리는 히다치 툴 회사의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함으로써 아 마피아 오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다치 툴 사례 자 했습니다. 제가 2009년도 컨퍼런스 때 이걸 가서 직접 들었어요. 일본 동경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60년생이네. 자, 지금 회사가 뭡니까? 특수강 초경 합금에 의한 칩 절삭 공구 뇌마 제품 그러니까 뭡니까? 아시겠죠? 마모의 내연성이 있는 그런 제품. 그래서 공구지요, 공구들이. 종업원이 744명이고, 자본금 이렇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이죠. 드릴하고, 뭐 이런 것들. 드릴들. 근데, 지금 여기에 이 그림이 있는데, 요 툴을 만드는 회사인데, 드릴을 하면은, 그게 이제 뚫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툴, 이게 공구가 부러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드릴을 할 때 작업할 때 공구들 부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부러지는 것을 막으려면은 이거를 드릴을 한꺼번에 쫙 넣으면은 이 칩이 미처 못 나와가지고 부러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개발한 것은 칩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것들을 어떻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잘 해가지고 이게 한 번에 그냥 푹 들어가서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리고 작업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어. 안 부러져. 근데 이게 한번 들어갔다가 부러지면 어쩝니까? 부러진 게 안에 박혀버리면 이제 그거 빼내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맞습니까? 혹시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개발한 게 안 부러지면서 단시간에 쫙 저기 하고 이 스크랩 처리도 좀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그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오케이. 뭐 거기까지 개발한 거는 그건 개발 능력이라고 봅시다. 네? 근데 이제 파는 게 문제예요. 파는 게. 하여간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파는데 여기서는 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공장에서 DBR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대리점에다가 그걸 공급을 해주는데 이 대리점들이 여러 회사의 공구를 취급을 하고 있어요. 꼭 히다치 것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근데 히다치로서는 자기 회사 제품을 더 많이 취급해주면은 자기 매출이 올라가니까 좋은데 그러면 이 대리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골라서 취급하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은 같은 조건이라면은 딜리버리가 확실한 회사 거를 더 선호한다. 왜? 딜리버리가 확실해야 자기들이 재고를 적게 가져가니까. 맞습니까? 납품 일자를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주면은 대리점들이 재고를 적게 가져간다 이 말이야. 가져가도 돼. 안 지키니까 여불로 더 많이 가져가고 그러면 대리점이 재고가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자기들 자궁을 묶이고 공간은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더 취급을 하고 싶어도 취급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히다치 툴에서는 DBR에 의해서 납기를 정확하게 지켜주는 그런 걸 했고 또 단납기로 공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재고를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서비스가 굉장히 좋으니까 다른 회사 것보다 이 회사 것보다 많이 취급하게 돼가지고 매출이 저절로 늘어나는 그런 사례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했던 거는 그 드릴을 하는 툴을, 그런 신제품을 개발한 것 가지고 이걸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제품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매출을 늘린 그런 첫 번째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 아무튼 오늘은 그 마피아 오퍼, 네, 이쪽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여기 시가지툴인데, 드릴 비즈니스가 만연 적자 사업이었어요. 에? 그래가지고 제품의 마진도 좀 안 좋고 생산성도 낮고 또 영업도 별로 신통치 않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개발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쑥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거를. 근데 뭡니까? 에어펌프 메이킹 프로덕트 였어.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제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좀 비싸게 받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됐냐, 여기 이제 자, 여기 지금 세일즈 프로모션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프로모션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드릴을 모르는 영업사원에게 영업부에서 드릴을 팔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업 부분에 TOC를 실시를 했어요. 뭐냐, 뭐냐면은 그 주문인데, 주문이라는 게 뭐 주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영업사원들한테 이 말만 해라 그 말이야. 이 말을 가지고 영업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 어떤 지침서를 줬는데 하는 말까지 지침을 줬다 이 말.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말만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여기에 고객님 유로는 유로 나왔네. 오케이, 유로가 그겁니다. 리퀘스트 오브 오퍼. 그러면은 그 고객사에 가서 이 드릴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 이 말이야. 요렇게 있어요. 먼저 고객의 문제점을 끌어내기 위한 키워드를 개발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프로치입니다. 드릴이 파손되어서 곤란하진 않으신가요? 하다가 부러져서 곤란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요거를 물어보는 거야. 아, 그건 난 지금 그 때문에 고민이다. 그러냐고. 그러면은 이 요거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보여주는 거야. 아주 그 찌꺼기가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배출이 된다, 우리 제품은. 그 다음에 매끈매끈하고 뭐 반짝이고 뭐 등등 요 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심 두께가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구멍 커브에 대해서는 뭐 이중 마진 있고 사점 지지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부분을 영업사원들이 교육을 해가지고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이외에 다른 말은 하지 마라. 이제 그게 어떤 그 유로죠. 그럼 유로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 가격이 좀 비싼 것보다는 이쪽을 더 선호해 가지고 이걸 사게 되고, 그러니까 고가로 판매하는 그런 어떤 그 마케팅 전략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간단하게 이런 것들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그 마피아 오퍼라는 게 딱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을 영업사원들한테 교육시킬 정도가 됐다면은 그 앞단에서 이 마케팅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그 전략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은 이 앞단의 이야기예요. 이 앞단의. 자, 그래서 뭐 찌꺼기 배출 이런 뭐 자료들 또 이제 의견 교환하고 영업의 유로를 이렇게 개발해서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적자에서 그래서 탈피를 했다. 그래서
이 만년 적자 사업부가 이렇게 적자를 발표를 했다. 이제 이렇게 매출이 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죠. TOC 없이는 적자 탈피는 불가능. 아까도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프로덕트 시장 쪽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마케팅까지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을 리타임 단축. 철저하게 생각하고 영업사원한테 판매 방법을 제공해줬다. 뭐, 읽어보십시오.